아이언 마운틴 정상. 엘칸 마운틴. 샌 비센테 리조럴. 우리 동네. 2 grande pike. 2 grande pikes, okay? Yep. 아이, 어서 오시게. 커피도 사놨고. 자, 오늘은 동네산 가깝고. 저거. 저 산 올라가셨다. 엘리레인 트레일. 아이언 마운틴. 4.8마일이야. 이 길로 왕복하니까 거의 10마일 나온다는 거지. 지금 6시 반. 아이언 마운틴 엘리레인 코스 출발합니다. 아, 이래갖고 사람들이 끼고 막 한다고 했구나. 어? 그니까 이 길은 내가 봐서는 등산하는 사람 많지 않아. 없네. 여기 뭐야? 여기 집들 예쁘네. 정원이야? 말의 양해. 제가 레비안 고트? 양이 모는 개야? 아니, 리비안 고트? 그니까, 저기지, 관상용. 염소지니까 기르는 예쁘잖아. 개들의 말에 개 리비안 고트. 저 리비안 고트야. 야 알았어. 저기 보이는 저 새들을 넘어가는 것 같고. 오, 바람이 뭔가 오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바람이 그리고 이게 습기도 있고 미지근해 바람이. 거의 저택인데? 엄청 큰 집이었네. 저기 해안가는 구름가에서 지금. 그치? 주차장이 아무도 없네 우리 밖에. 많이 올라왔네. 주차장 보여? 저기 있잖아, 제일 끝에. 우리밖에 없네, 아직도? 일단 하나밖에 없잖아. 맞잖아, 이게 술집에, 이산. 오케이. 새들 하나 위에 올라온 것 같고. 1.3마일 지점, 길은. 나름 뭐 조금 오버그로운 한데도 있지만
이 정도면 잘 돼 있고, 저가 아이언 마운틴. 여기 길까지 보이잖아. 저 밑에 무슨 마이닝. 저기 나무들이 이렇게 삐죽삐죽. 저기 숲이야. 저쪽으로 올라온 길이 있어. 오, 의외네. 저게 라모나 룩아웃? 저기 완전 바위야. 구름 봐. 그러니까 구름이 멋있다니까 오늘은. 하늘 구름이. 구름으로 해가. 땅 구름이 아니라. 태풍이 오긴 오는 것 같아 지금. 날이 바람이 바람이 부는데도 이게 시원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미지근해. 여기 계곡 밑으로. 어디서 만나는 거야? 야, 저기는 만났고 산 밑에 구름 올라가야 되고. 저건데? 저 철사 뭐가 있는데? 아니 저거야 블랙 마운틴. 저기 블랙 마운틴이야? 블랙 마운틴 보여서 멋있겠는데? 해 나오는데? 여기서 안 보여 해는. 랩터 브리딩 시즌 지났네 지금. 랩터가 뭐야? 도마뱀이 아니잖아. 랩터가 저거 방울뱀 아닌데? 이글 종류 아니야? 아니야. 이글 랩터 아니야? 그런가 저건가 보다. 이글 그리는 거 보니까. 자 저쪽 내려가는 건데. 와, 저쪽 렌처버나도 바닷가. 저쪽은 해가 또 나네. 네, 구름으로 쫙 덮여 있고요. 여기 다시 새들이 올라왔고 360도 뷰. 아, 저쪽은 또 구름 장난 아니다. 이따 한참 내려가야 되고. 뿌야마까. 아, 그 제일 높은 거. 주경천 내려가. 완전히 손해보는 느낌. 이거 내려간 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저 산. 여기 오니까 친근한 산세가 보이고, 엘리레인과 레귤러 등산 코스가 만나는 곳. 봐, 저기 사람 많잖아. 오버룩이구나. 내가 계속. 계속 이렇게. 아이언 마운틴 1.45. 1.45? 우리가 3.3으로 온 거야. 4.75 맞잖아. 거기 4.85라 4.8이라 했잖아. 오케이? 1.45. 뭔게 그럼. 하늘이 구름 보나요? 사람들 많고 토요일 아침. 주차장이. 어? 주차장이 거기네. 주차장 거기고. 차가. 저게 마운틴어슨 포트 칠락. 블랙 마운틴 구름 다 가리고 구름 다 없어지고 이제 한 구분홍선 저기야. 막판에 거의 상당히 낙해하고 이제 한 300m 남았을까? 끝이야. 다 왔어. 네, 우리 다 왔습니다. 5마일 정상. 아이언 마운틴. 아이언 마운틴 정상. 엘콘 마운틴. 샌 비센테 리조럴. 우리 동네. 옷은 뭘까? 왜 모래 여기다 놨을까? 오케이, 갑시다. 내려갑니다. 거기다 내려왔고
여기 집이 산 속에 있는 집. 아까 여기 개 있었는데? 여기 민가야. 이리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여기 주소지도 있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끝! 끝! 아. 아직 안 끝났어. 더 가야 돼. 아직 한 300m 더 가야 돼. 끝! 끝! 아. 차 많이 왔어. 우리 혼자밖에 없었는데.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샌디에고의 대표 중에 대표 마운틴 아이온 마운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온 마운틴 뭐 특별하게 따로 소개해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샌디에고에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많이 아실 것이고요. 샌디에고를 대표하는 등산 코스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은 샌디에고가 가깝고요. 여기에 이게 파웨이 길이고 이게 67번 만나는 이 지점에 아주 잘 갖춰진 스테이징 에어리어가 있고요. 여기에 주차장이 꽤 넓습니다. 여기에 주차하시고 보통 아이언 마운틴을 오르시는 분은 이 진입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셨다가 이 뒤쪽 산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스위치백으로 올라가셔서 정상을 밟으시고 또 올라가신 대로 쭉 내려오시면 이렇게 5마일 코스가 됩니다. 이게 대부분 아이언 마운틴을 등산하신 분의 90%는 이 등산 코스를 이용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코스는 저도 많이 올라갔었고 저희 강아지들도 심지어는 올라갈 수 있었던 코스고요. 제가 영상 뒷부분에 저희 강아지들과 같이 올라갔던 영상을 올려놓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좀 색다른 코스를 택하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엘리 레인이라는 곳을 이용을 했는데요. 여기 주차장은 상당히 바쁩니다. 여기 아침 6시에 가도 주차하기가 힘들 정도로 상당히 파플러한 등산 코스고요. 여기서 좀 더 가시면 여기에 또 하나의 스테이징 에어리어가 있는데 물론 여기보다 주차장은 훨씬 작습니다만 여기는 엘리 레인을 통해서 오르는 곳이고요. 저희가 6시 20분쯤 여기 도착했는데 첫 번째로 주차할 정도로 이쪽에 비해서 상당히 알려지지 않은 트레일 헤드고요. 여기에 주차를 하고 이 엘리 레인을 따라서 이 산 뒤쪽으로 해서 여기에 첫 새들이 있고요. 이 새들을 넘어서 이렇게 도르셔서 이 길은 와일드 호스 트레일이라고 이렇게 또 다른 등반길이 있습니다. 와일드 호스 트레일과 만나서 여기가 두 번째, 여기가 또 다른 새들인데 여기가 엘리 레인의 정상입니다. 정상이라고 해서 질럽다는 건 아니고 또 다른 새들을 넘어가는 언덕을 넘어가는 길이 되겠고요. 여기를 넘으셔서 이쪽으로 산 뒤쪽으로 쭉 오신 다음에 이 부분에서 아이언 마운틴 등산 코스와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기존 아이언 마운틴 등산 코스와 동일하게 산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스위치백을 통해서 정상을 밟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갔다가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돌아오신다면 이 등산 코스는 10마일이 넘는 제대로 된 등산을 할 수 있는 코스가 되겠고요. 저희는 이번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는 레귤러한 아이언 마운틴 등산 길을 따라서 내려왔고 이렇게 호수 옆을 지나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때도 거의 10마일 되네요. 9.3마일 됐고 총 엘리베이션 게인은 약 2000피트, 4시간 10분을 움직였고 5시간 등산을 했습니다. 네, 아이언 마운틴 뭐 특별히 추가로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산이고 이 정상에서는 360도 파노라믹 뷰를 선사합니다. 여기 높이가 약 2700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의외로 멋있는 풍광을 자랑하고요. 그 이유는 이 산이 이렇게 보시면 샌디에고 인근에 클리브랜드 내셔널 포리스트라고 있습니다. 이쪽 팔루마 마운틴을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 해서 줄리안, 그 다음에 쿠야마카, 그리고 라구나 마운틴까지 이쪽 산들을 클리브랜드 내셔널 포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여기랑 상관없이 뚝 떨어져서 불뚝 솟아 올라있는 산이기 때문에 360도로 멋있는 뷰를 선사하고요. 이쪽에 있는 샌 비센테 리조바 뷰도 멋있고 또 바다 쪽 뷰도 상당히 멋있기 때문에 샌디에고 분들 너무나 사랑하시는 등산 코스가 되겠습니다. 일단 가깝고요. 샌디에고 어디서든 3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하고 저는 이곳 스크립스 렌치에 사는데 15분 만에 트레일 헤드를 갈 수가 있고요. 이 짧은 코스 5마일 코스는 남녀노소 누구나 갔다 올 수 있는 코스이고 이렇게 엘리 레인을 통해서 좀 색다르게
제대로 된 등산을 10마일 넘는 등산을 할 수도 있는 네, 샌디에고에 있는 멋진 산 오늘은 아이언 마운틴 가까워서 좋은 산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파웨이로 나왔습니다. 점심을 포카다오 쌀국수 참은